나머지 이제 7번 일정 변경, 8번 대시보드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조금 속도를 높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정에 대한 이제 변경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생기게 되면 그 일정 변경했을 때 다른 일정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대안 일정을 먼저 한번 만들어 봅니다. 현재 일정하고 대안 일정하고 일단은 별도로 있어야 되겠죠. 대안 일정을 만드는 게 저희 프로젝트 밑에 보면 익스피리멘트라고 대안 일정 만드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대안 일정을 하나 생성을 하게 되면 실제 앞에 보셨던 베이스라인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일단 먼저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요 익스피리먼트 메뉴에 가시면 마찬가지로 현재의 프로젝트가 있고요. 여기에 대안 일정을 하나 크리에이트 플라스크 모양으로 생겼는데 베이스라인 생성할 때처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끝나면 메일로 통보해 줍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오케이 하시면 대안 일정을 하나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생성됐고요. 그래서 대안 일정을 클릭하면 현재 이제 대안 일정으로 하위에 표시가 돼요. 뭐 여기서 실제 이제 대안 일정에 대한 편집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뭔가 수정이 좀 기간을 조정해야 되겠어. 그래서 일단은 제가 수정 버튼을 눌러서 요 기간을 열을 줄이고요. 타겟 검증도 열을 줄이고요. 요 개발은 5일 줄이고요. 이런 형태로 일정을 조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이브를 하겠죠. 요 세이브한 내용은 요 익스페리먼트 안에 저장되는 내용이고 현재 프로젝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면 간트 차트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이 간트 차트 화면에서 디펜던시에 대한 새롭게 정의한다거나 또는 일정에 대한 기간들 역시 수정하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수정이 되고 나면 이두 개의 현재 일정과 그 다음에 대안 일정 두 개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Compare Schedule을 누르시면 두 개의 일정이 이렇게 비교가 돼서 보여져요. 그래서 뭔가 변경 사항이 있는 것들은 이쪽에 표시가 되죠. 그래서 좀 확장을 해볼게요. 뭔가 변경사항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뭔가 바뀌었죠? 네 개의 지금 타스크 변경이 있다라고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씩 next, next. 이렇게 또는 전체 뭐 라스트로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돼 있고요. 각각의 타스크에 대해서는 내가 기존 일정과 그 다음에 대안 일정을 두 개를 비교를 해보고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은 서로 대안 일정을 현재 일정에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비교에 대한 내용들은 스트럭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트 차트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차트 보시면 일단은 보시는 게 각각에 대해서 파란색이 현재 대안 일정, 그다음에 검정색이 기존 일정 이렇게 두 개를
그래프로도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요 변경 내용 중에서 일단 요세 개만 반영하겠어라고 한다면 요 내용을 이쪽에 있는 현재의 일정에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싱크 투 라이트라고 하시면 현재 50일, 30일, 45일이 60, 40, 50 쪽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세이브를 하시면 검토했던 대한 일정 내용이 현재 일정에 반영돼서 이제 하나의 차이점만 남게 되겠죠. 요건 일단은 검토 결과 요거까지는 필요 없겠다라고 한다면 요 상태로 일단은 완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대한 일정을 생성을 해보고 현재 일정과 비교를 하고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현재 일정에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요거를 통해서 일정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이고요. 이렇게 일정을 한번 뭔가 변경 처리를 했으면 앞에 초기 일정을 베이스라인을 만들어 놨던 것처럼 또 하나의 베이스라인을 생성해서 변경된 일정을 계속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요 과거의 초기 일정, 그 다음에 한번 변경된 이후의 일정, 각각의 이력끼리 서로 비교를 해서 일정에 대한 변경 내용을 비교 검토도 할수 있겠죠.